헬레지 본수 꼭 뵙고 싶었어요. 오늘 이거 꼭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프로그램 이제 그만하시고. 비자 만세! 100% 오케이. 비자 벌써 행복해 보인다. 아, 디스코팡 선생님. 여기 또 디스코팡 있어? 나 저거 진짜 못해. 아, 진짜? 근데 별로 안 세 보이는데? 한 번만 타보면 안 돼? 아, 해봐. 이거 월미도에서도 있었잖아. 연지 있잖아, 연지 했었잖아. 여기서도 막 이제 스킨십하고 글을 내나?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지. 왜냐면 떠나러 갈 때 막 잡아줘야 되고. 상황이 또 바뀔 것 같아. 요한이가 종이 인형처럼 하늘하늘. 맞아. 여기서는 석희가 오히려 요한이를 막 챙겨주고. 요한이는 튕겨 나갈 것 같아. 바람만 잘 불면 연처럼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요한이가. 아, 불안한데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준비가 되셨나? 아니, 어지러워. 아, 멋있어, 저부터 멀미. 쟤네 이렇게. 뭐야. 어머, 저거 봐, 다리. 야, 못 부러지겠는데, 요한이는. 아, 어지러워. 아, 멀미나. 요한이. 너무 귀여워. 오, 언제 이쪽으로 왔어? 어? 야! 어? 오, 눈빛 봐.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저렇게 멋있는 거야. 자기는 힘들어도 얘가 지금 석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석희한테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는 거 같아. 버티는 거 같아. 잘 먹겠어? 어. 잘 아파? 아파. 그건 그냥 친구 사이 맞아요. 저희 연인인데요, 이랬을 것 같아요, 연인이. 맛있게. 과연. 아니요. 오. 그래, 그냥 친구는 아니지. 좋아하잖아, 석희도. 아, 멀미나. 땅고 타자. 쟤는 계속 타지. 자존심. 저 상태로 계속. 우리 그때 태안에서 내기했잖아. 기억나? 공포 영화. 너 무서운 거 잘 봐? 쫄보네. 보자. 레이블 낄게. 근데 못 봤잖아. 그래서 여기 귀신의 집 있어. 그냥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거 6살짜리로 들어간대. 사실 그 스킨십 유도하기에는 귀신의 집만 한 데가 없어요. 고수죠. 예, 귀 급한 사람은 귀신 잡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놀랬어. 아, 왜 그래. 별로 안 무섭대. 애기들도 한데. 빨리 먼저 가.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제가 나랑 같네. 아, 이게 기다렸는데 어떡해. 봅시다. 오, 어, 어. 오, 진짜 연인이다. 얘 내 손을 잡아. 저는 어두우니까. 아, 너무 귀엽다. 야, 손잡고 싶어서 들어갔네, 요한이가. 카메라만 없으면 뽀뽀다 기던데. 저거, 저거 진짜 무서워하잖아, 쟤, 우리 석희. 아, 나 진짜 무서워서 못 보겠어. 어떻게 가냐. 이거 봐, 계속 스킨십이야, 봐. 볼만 주고 있어. 마음의 준비가. 너가 더 무서워. 코너로 붙어. 코너로 붙어, 무서우니까. 어, 귀여워. 뒤에 붙었어. 너무 사랑스럽다, 둘 다. 엄마 얼굴 있다, 엄마 얼굴. 어, 진짜. 락! 락! 야, 우리 저런 거는 안 무서운데. 아, 뭐야. 그래. 석희야, 무서운 거 아니라니까. 조용히 해. 석희 나왔다, 석희. 오리지널 석희 나왔다. 조용히 해! 무서워서 그래, 쟤 더. 아, 왜 그래요? 어, 나오지 마요. 아, 무섭잖아. 어, 귀여워. 석희한테 저런 모습이 있네. 아, 엄청 무서워해, 쟤. 아, 누가 더 무서워해, 싫어. 좀 조용히 해! 야, 시끄러워! 다 조용히 해. 음악이 있는데, 석희. 아,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야? 등이 안전해야 돼. 어떻게 갔잖아. 야, 오른쪽에 또 있다. 오른쪽에 또 있다. 오른쪽에 또 있다. 오른쪽에 또 있다. 아!
아니 어떻게 하는 행동이 각도 누나랑 똑같아. 아 진짜. 아이고 힘들어. 내가 다 힘드네. 할머니 안 써? 아. 야, 엄청 하나도 안 무서워해 나는. 할만하네. 할만하네. 왜 할만해? 아, 아 너무 귀엽다. 느낌이야. 아 사랑스러워. 해골이 무거운 싶다고. 응? 어, 얘네 너무 코멘트야. 어, 너무 진짜 예뻐. 야.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hat if we left today? What if we say goodbye?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아, 롤러코스터. 너 나 눈물 흘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야, 저거 진짜 다 울겠는데? 이거 봐, 눈물 흘렀어. 침이야. 어? 침이라고. 너 분명히 그랬어. 야, 나 눈물 흘린 거 봐봐. 눈물인 줄 알았는데 침이더라고. 너 여기 촉촉해 젖어 있는 거 내가 봤다고. 되게 싫다 했잖아. 너 때문에 너가 좋아했던 거. 아 이런 멘트들이 너무 그러니까는 예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맞아. 넌 나한테 뭐 바라는 그런 거 없어? 어떤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하는 점? 참 로맨틱하다. 하나씩 말하자. 난 네가 뭐 말할지 알 것 같아. 이미 서로 연락으로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서로 고쳤으면 하는 거 막 이런 얘기는 그쵸 사귀기 전에는 저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 난 네가 뭐 말할지 알 것 같아. 뭐? 너는 나한테 띄겠다 하잖아. 야, 그거는 너가 맨날 나 막 놀리고 아 매운 거 좀 못 먹는다. 와 진짜 진짜 사악하다. 너는 내가 무섭다. 어? 사람 왜 맨날 재밌는 걸 어떡해. 왜 너 있어? 응? 너 있어? 유원이가 말을 잘해요. 뭐? 그러니까 원하는 거. 그런 거 있어. 왜 이렇게 밑밥을 깔아? 불안하게. 응? 벌써 부담되는데. 바라는 게 바라는 점이 있어. 요한이가 그러니까 그치. 저렇게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먼저 꺼내 든 거지. 그러니까 요한이가 예. 아니 저거 힘 세다 그런 거야. 폭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면 좀 너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해. 그래 표현해 달라고. 아 오히려 좀 표현 좀 해봐. 너 왜 표현을 안 해? 표현하잖아. 아니지. 지가 하는 걸 위해서 말인 거야. 지가 하는 걸 위해서 말인 거야. 그 정도 엄청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정도는 많이 하네. 하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죠. 원하는 거. 그런 건 있어. 벌써 부담되는데? 벌써 부담되는데? 근데 진짜로 나는 뭔가 표현. 오! 맞았잖아. 맞아. 표현. 그러니까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아 진짜로 나 네 성격 알잖아. 너. 너랑 술도 많이 먹고 많이 만나봐서 나도 알잖아. 근데 아 너무 요한이 너무 뭔가, 최고야. 진짜 남녀가 바뀌었다. 얘가 나 좋아하는 건가 싶은 거야. 좋아하는 건가 싶은 거야. 아 맞아 그래 뭔지 알지. 왜? 어? 왜? 너 연애할 생각 없는 거야? 아, 지금 있지.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러고 있지. 남자는 있으면 많죠. 넌 걔네랑 다르지. 그래 얼마나 표현을 많이 했어. 이렇게 동시에 입고 다닐 거야? 아무도 몰라. 아 이런 거 어렵다. 아 좀 속 시원하게 좀 해주지. 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와야지. 아 머리 잡지 마! 왜 끝나는 거니? 진짜 밀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럼 기분이 안 좋거든. 아니야 저거는 그동안 밀당이 아니라 표현을 많이 다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밀당이 아니란 걸 아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뒤에서 안으려고 했을 때 야 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귀엽게 하면은 아는데 너무 와일드하게 아 만지지 마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나오니까 남들이 보면 진짜 이 새끼야 그런 줄 알겠다. 요한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거칠면 석희가 연애 경험도 많이 없고 표현이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러는 가정인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고 예. 성격이라고 성격으로 자기 표현하는 거야. 근데 약간 저게 좋을 때는 아 하지마 이래도 귀엽고 이런데 맞아. 긴 시간이 좀 지나가면 진짜 화날 때도 있거든요. 그만 좀 해라. 네, 어느 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 근데 설탕한 거 너무 좋아. 매력이라 생각해. 맞아 매력이야. 너무 털털해. 피안 그거 하는 것만 다 줘. 스피 응? 그거 뿌렸어 향수. 응. 아 귀여워. 그거는? 팔찌. 아 맞는다 타인이다.
설치 있었나? 야, 이쪽이 여자가 그 석희가 남자 같아. 이거 하고 왔어야지. 너무 왔어. 너무 왔어. 야, 그래도 오늘 너만 나는 장난이다. 석희 장난. 저러고 한 거 장난, 아니야? 장난일 것 같은데. 어. 끼고 왔지. 다음에 까먹었어. 다음에 끼워. 알았어, 알았어. 아니, 강요한 거 아니야. 진짜. 근데 뭔가 진짜 서운해서. 아무래도 그렇지. 좋은 날이 그날이었잖아. 너한테 물어본 날. 그거는 생각해봤어? 어떤 것 같아?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딱 보니까 요한이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하고 눈빛이 틀려. 완전 다르지. 완전 틀려. 오히려 석희가 우리 지금 사귀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럼 요한이 완전서 그냥 요한이 완전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내가 너 걸려? 내가 너 안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그죠. 그거는 생각해봤어? 근데 생각이 안 끝났어. 응? 생각이 안 끝났어. 야, 부담 주는 건 아니야. 울어? 울어? 그러니까 빨리 막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자신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가 익숙하지가 않아? 사춘기니? 뭐가 이런 뭐가?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더 만나볼 수밖에 없겠네. 그지? 너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지? 와, 진짜 남자 같아. 아, 너무 멋있어. 진짜. 떡 내칠 때 빼놓고는 남자 같아. 진짜, 아니 너무 멋있어. 막 약간 삐친 거 어필하면서 귀엽게 어필하잖아. 너무 멋있다. 그럼 내가 빨리 익숙해지게 할게. 그래? 한번 해봐. 알겠어. 왜 이렇게 시무룩해졌어? 어? 왜 이렇게 시무룩해졌어? 아, 굉장히 예뻐. 어? 와, 너무 예뻐. 예쁘다, 예뻐. 아이.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아니,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깊지? 진짜 깊네. 요한이 고맙네. 저 기다려주는 저 마음. 약간 풀어줬다가도 또 진지할 땐 또 진지하고. 그랬다가 아, 너무 진지하면 석희가 부담 갖겠다라고 느낄 타이밍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풀어주고 이러는 게. 근데 그 석희의 마음은 뭐예요? 왜 자꾸 이렇게 기다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겠다. 연애를 안 해봐서 안 해봐요. 그거에 대한 어색함.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석희가 지난번에 저 요한이한테 너 여태까지 몇 명 사귀어봤어? 근데 8명이라고 얘기했거든. 네. 네. 다 기억하시는 거 같아요. 나도 까먹었는데. 석희는 자기 처음이거든. 그런데 막 교차되는 거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자기가 지금 표현했을 뿐이에요. 결국 다음 주에 또 다 나오니까 다음 딸톡 한번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